참 힘든 결정하셨네요. 대한민국에 참 잘 오셨어요. 김주혁 씨, 내가 나중에 지원이 사인 꼭 받아다 줄게. 토요일 되면. 언제가 되겠지 뭐. 암튼, 그래서 언제 출발을 배는? 계속 살았어 봐라. 어? 지가 좋아하던 여자가 딴 남자랑 잘 사는 꼴밖에 더 보겠니? 여기는 왜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? 아니긴 약혼녀가 둘인데 신문에 날 사건이라고요 지금. 내가 재벌 딸인 건 혹시 얘기를 했나? 나중에 알았는데 패러글라이더는 무동력 비행체라서 레이더망에도 안 잡힌대. 엎친 데 덮친 거지. 구승준 씨는 다른 방법이 있대. 나 방금 청혼도 받았어요. 엄마, 내가 돌아오길 바랬어요? 뒤태는 좀 별론데? 뭐? 무슨 한마디? 나 예쁘다고? 어머, 우리 혁이 질투해요? 제가 정신이 없는 동안 계속 도청을 했다고요? 나 좀 봐요, 제발. 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 그래요. 왜 이러니 진짜? 언제까지 이럴 건데? 아유,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왜 이러는데? 근데 나 당분간은 누구도 만날 생각 없어. 경선이는 아마 지구를 뒤집어 놓을 거다. 헤어나올 수 없는 은진한 아내 매력? 만나도 되는데, 그거는 괜찮은데, 준이 야단치지 마. 못 들었어? 약속 있다고, 선약. 그런 거 아니다. 몰라서 내 맘대로 했어. 그렇게 할 거고. 아버님이랑 둘이 한 약속이니까 가자 어쩌자 하지 마. 물 끓인 김에 라면 먹으면 안 될까? 어느 쪽이든.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고맙지. 너는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는 뭐 마음 편하게 살았는 줄 알아?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네가 알긴 해. 한국에선 대보름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어요. 보름달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거든요. 나 결혼 한번 끝내주길 잘했다. 잘생겼지, 능력있지, 성격 좋지. 거기다 밥도 잘해. 완벽해. 할아버지 같은 분만 계신다면 세상이 좀 덜 시끄러울 것 같은데. 북극성이 길을 인도하는 별이거든요. 누군지 몰라도 절 인도하고 있잖아요. 출생에서부터 가족관계, 출신 학교까지 빠짐없이 조사해주세요. 안혜수를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어. 진실보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. 네 인생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어. 이수가 협박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. 사진을 보낸 사람이 네가 아니란 거 알아? 김준 대표를 누군가 도청하고 있다는 걸?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. 당연히 안 괜찮지. 너 어찌면 괜찮겠냐? 저 남자
게이야. 그리고 저 남자는 게이다. 너 제주 좋으니까 한번 꼬셔봐라 했지. 진호 씨랑 회식 밥 같이 먹으면 좋잖아. 그 여자한테 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되죠. 그건 나쁜 거예요. 야, 나 완전 빡 돌아. 앞으로 나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자 라고 마음먹을 순간 다 변하게 됐어. 평범한 남자로 여자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해줄게요. 아, 데이트하면서 어제 못했던 윤은수 씨 얘기도 좀 하고. 표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까 데이트하는 거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? 왜 이래요, 진호 씨? 나한테 왜 이래요? 진호 씨처럼 저도 어머니랑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.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뭐라고? 정말이야 정말다? 나 당하고 못 사는 거 아시죠? 내일 오후까지 안 돌려주시면요 나 여기 확 다 불사조를 부를 거예요! 야, 키는 내가 시키는 거지 네가 왜 마음대로 키 시켜? 말해봐. 아, 나 SF 듣다 좋아하는데. 아니요, 그럴 리가요. 그때 제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무슨 뜻 때문에? 정말이야? 2차 에디션이 진짜 까다롭더라고요. 앵커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. 누구시죠? 아, 너도 알겠구나. 우리 대학교 선배.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버리고 무리한다. 그 이제 심층 취재할 알파인 거리 좀 없어? 나 한우물만 한다.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상민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뭘 하든 마음대로 해보세요. 저도 뭘 하든 마음대로 할 겁니다. 보시면 알 겁니다. 그 녀석한테 남자 소개받았다.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봐요. 원래 아빠한테 사랑받은 딸이 연애도 잘하고 잘 산대잖아. 저 이혼한 경험 있습니다. 물에 빠졌던 경험 극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? 갑자기 먹고 싶어서. 먹을래? 그냥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. 3년 전에 당신이 여기서 청혼했었잖아. 일어나. 이게 뭐야 다 늙어서. 이동지 일어나. 넌 이 언니가 허리 아래가 없는 수도승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냐? 나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양말 짝이나 맞춰. 와, 은솔이 예뻐졌네. 진짜 스릴있다. 전 남편 결혼식 오는 거. 이번 역에서 내려 이쯤에서 돌아가면 많이 늦지는 않을 거야. 슈베르트의 세레나데. 그냥 비타민이요. 언니, 그 3년의 사람한테 관심 있구나?
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듯이 꽃한테도 오아시스가 있거든. 가슴 뛰는 거 느꼈어요? 괜찮아 오빠. 정아 수영해. 언니도 수영하고.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배를 놓쳤어요. 아, 그러게요. 여기서 아저씨를 만나주길. 나 여기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. 민우 씨가 학생일 때 무슨 생각했는지, 그리고 꿈은 뭐였는지, 은혜 씨랑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서. 나 민우 씨 사랑해. 그리고 저한테 심장 기증해 주신 분 아버님도 오셨어요. 나랑 민우 씨 만나게 한 사람 은혜 씨였어요. 나 수술 안 받을래. 나 그동안 참 행복했다.